네, 안녕하세요. 빨간책입니다. 유진투자증권 7월 ETF 거래한 거, 네, 스타벅스 세 잔이 다 들어왔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한 잔씩 띄엽띄엽 아침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네, 마지막에 다 들어왔고, 거기 일자가 있는데, 네, 쿠폰에 보면은 일자가 있죠. 네, 이 10월 16일까지, 이때까지 사용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받았던 쿠폰이 좀 많아가지고, 먹다 먹다가 지쳐가지고, 네. 당근마켓에 한 장당 3,000원씩 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했더니 뭐한 번에 금방 예, 거래를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올리자마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 일부는 팔았고 이번에 들어온 거는 10월 16일까지니까 마셔서 없애는 걸로 해야겠죠. 네. ETF 커피 주는 거는 이제 끝났고요. 네, 요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네, 유진투자증권은 참고로 20일 제한이 없습니다. 20일 제한이 없는데. 출금이 약간 제한이 되죠. 20일 정도인가, 20 영업일 정도인가 제한이 되니까, 뭐, 그거 지나서 빼도 되니까, 네, 20일 제한 없으니까 계좌를 만드셔도 되고요.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유진 쪽에, 네, 스펙도 있으니까, 네, 만드셔야 되는데, 만드시는 김에, 만드신 다음에 해외 주식 거래 있죠. 40불 주는 거, 네. 월, 3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되고, 한전 우대도 있고요. 네, 거래 수수료도 0.08%죠. 그럼 뭐, 네. 미국 같은 경우에 SHV나 뭐 국고채 같은 ETF 있죠. 이런 걸 거래하면 되고요. 뭐한 주당 1센트밖에 손실이 없고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요. 아, 위에서 사서 밑에서 팔면 1센트 정도 손실이 나는데 하나당 뭐 100불이 넘어가니까 네, 뭐 거의 손실 없이 거래를 해서 40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만드실 때 네, 여기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네, 그 SSG나 네, SSG나 삼성페이. 네, 삼성페이 그리고 뭐 이런 데서 만들면은 네, 개설 축하금을 주니까는 네, 예전에 삼성 SSG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정도 줬었는데 최근에 좀 줄었고요. 네, 삼성페이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만드는 게좀 유리하긴 한데 국내 거래 수수료가 조금 비쌀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참고로 KB증권 네, 거래 이벤트 있죠. 네, 그 공모자에서 받은 쿠폰을 사용하는 종목을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권은 안 되고요. 뭐 이런 코덱스 ETF, 액티브 관련 종목들을 거래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팡 플러스 이 종목을 했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네, 하셔도 되고 손실 없이 거래하려면 한 틱이 5원 정도 나는 거 그런 종목들 거래량이 많은 거 찾아서 그냥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봐서 밑에서 팔아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거의 손실 없이 금액을 맞출 수가 있죠. 네, 신규로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은 네, 요거 참조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신규로 만드실 때 직접 유진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SSG나 삼성페이 이런데, 네, 뭐 그런 데 통해서 만드는 게 네, 유리하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